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뻔뻔하긴 한데 네. 이동관은 특히 좀 뻔뻔하죠. 아... 그 왜 이런 사람 이놈은 뻔뻔하냐면 확신범이에요. 확신범. 확신범.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아하. 생계형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. 뭡니까? 얘는 그냥 확신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 놈이에요. 아...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죠. 그 자기가 나쁜 놈인 걸 아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알죠. 아. 그리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걸 즐기기도 하는 거죠. 아, 정말 그야말로 괴벨스네요, 그럼. 진정한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, 이런 사람들이. 어.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한다든가, 쫓겨서 한다든가, 어쩔 네네. 수 없이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, 목적식으로 하는 거예요, 나쁜 짓을. 그리고 그걸 즐기고. 야, 악마군요. 악마라고 해봐야 되는데,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면, 네네네.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모르겠고, 자료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, 젊어서부터, 네. 줄기차게 이 악의 길. 길로 악의 길로 줄기차게 다녀온 네. 악의 한 길로 걸어온 한 길로 걸어왔어요. 아. 그러니까 정신이 얼마나 많이 나빠졌을까요? 네. 예를 들면은 군대에 다니면서 비무사인가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보안사. 보안사. 그 당시에는 보안사였죠. 아. 80년대니까 전두환 보안사. 네, 보안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러니까. 보안사에 들어가면서. 제대를 하기 전에 동아일보 입사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. 네,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네, 거죠. 거의 뭐 확실하다고 네, 봐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아일보 입사할 때부터 프락치로 들어간 거죠. 쉽게 말해 스파이로. 동아일보를 장악하기 위해서. 군부 독재의 네. 앞잡이로 들어간 거예요. 야. 들어가서 이제 그걸 목적식적으로 수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. 프락치들은 기본적으로 확신범이 아니면 못하거든요. 네. 007이 뭐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그 스파이 짓 하겠어요? 아, 목적을 세우고 침투해서 예. 적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속이고 그러고선 나와서 그걸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사는 네. 사람이 스파이 아니에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프락치 활동을 이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.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. 젊어서부터 악의 길로 줄기차게 계속 걸어온 거죠. 그러네요. 예,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회의 반성 뭐 네. 부끄러움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너무나 아. 극악할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 돼버렸다. 네. 얼굴 표정도 뺀질뺀질하게 생겼죠. 그러더라고요. 그다음에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. 표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서 얘기를 해요. 그렇죠. 증거 있습니까? 예.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. 잘 숨겼다 자기가 이제 안 들키게 잘 해왔다 이런 뭐 자신감. 그러니까 이름이 나왔는데도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해버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정말 전화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제 아내가 이런 얘기인데 그 증거 있어도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문제는 이거예요. 네네. 이런 정도의 나쁜 인간을 기용한다. 네, 기용하는 건데 이명박의 경우에는. 눈치를 좀 본 사람이거든요. 예. 눈치를 좀 봐요. 아침 이슬도 좀 마셔가면서 예, 대놓고 하는 걸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. 그래서 언론 장악에 대해서도 안 들키게 시끄럽지 않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라. 네. 그래도 뭐 이동관이 거침없이 했지만 예.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동관한테 주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네. 걸리면 네가 덮었어 이러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아. 윤석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뭐 짓밟어. 너 그러려고 기용한 거야? 내가 뭐 밀어줄게. 뭐 내 뒤엔 바이든이 계셔. 뭐 이렇게 할 사람이잖아요? 네. 그러면 이 이동관 같은 사람은요, 완전히 기가 살게 돼 있어요. 여기도 흥분 상태입니까? 그렇죠. 서북 청년들한테 총살 권한 주는 거랑 비슷한 거 이게. 아. 아무나 쏴 죽일 수 있는 권한 줄게. 네. 그래서 서북 청년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? 정말 끔찍하죠. 심지어는 제주 사사망쟁. 심지어 길 가다가 그런 얘기 있어요. 한국전쟁 뒤에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네네. 길 가다가 누구가 저 사람 옛날에 부역했다, 빨갱이다. 네. 그 자리에 쏴 죽인 게 어디 있었다는 거야. 서북청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비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. 지금 정권을 준 거예요. 이 엄청난 신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살인 면허를 준 거군요, 이렇게 되면. 그렇죠. 고문, 그러니까 언론 고문. 언론 살인의 면허증을 지금 윤석열 발급해 준 거예요. 이동관 날개 단 거죠. 네. 날개 단데 뭐 청문회에서 의원 따위들이 예. 깔짝깔짝 돼요. 자기가 네. 볼 땐 가짜는 거죠. 아. 그 뻔뻔함. 그렇군요. 뭐 자신만만함. 네. 오만함. 이런 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오만하더라고요. 네, 아주 오만하고 뻔뻔하고. 그렇죠. 그러다가 또 한 번은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저, 뭐 이쪽과 저쪽과의 구분 여기 저 나와바리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나와버려가지고 이인영 의원이 이제 막 공격을 했죠. 좀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뻔뻔하긴 한데 네.
이동관은 특히 좀 뻔뻔하죠. 그 왜 이런 사람 이놈은 뻔뻔하냐면 확신범이에요. 확신범. 확신범.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생계형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. 뭡니까? 얘는 그냥 확신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 놈이에요.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죠.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놈인 걸 아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알죠. 아. 그리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걸 즐기기도 하는 거죠. 아, 정말 그야말로 괴벨스네요, 그럼. 진정한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, 이런 사람들이.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한다든가, 쫓겨서 한다든가, 어쩔 수 없이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, 목적적으로 하는 거예요, 나쁜 짓을. 그리고 그걸 즐기고. 야, 악마군요. 악마라고 봐야 되는데,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면, 네네네.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모르겠고, 자료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, 젊어서부터, 네. 줄기차게 이, 악의 길로. 악의 길로 줄기차게 다녀온. 네. 악의 한 길로 걸어. 한 길로 걸어왔어요. 아. 그러니까 정신이 얼마나 많이 나빠졌을까요? 네. 예를 들면은 군대에 다니면서 기무사인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보안사. 보안사. 그 당시에 보안사였죠. 80년대니까. 전두환 보안사. 네, 보안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러니까. 보안사에 들어가면서 제대를 하기 전에 동아일보 입사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. 네,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. 이거는.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아일보 입사할 때부터 프락치로 들어간 거죠. 시겜 스파이로. 동아일보를 장악하기 위해서. 군부 독재의 앞잡이로 들어간 거예요. 야. 들어가서 이제 그걸 목적식적으로 수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. 프락치들은 기본적으로 확신범이 아니면 못 하거든요. 네. 007이 뭐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그 스파이 짓 하겠어요? 아, 목적을 세우고 침투해서 적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속이고 그러고선 나와서 그걸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스파이 아니에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프락치 활동을 이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, 이 사람이. 쉽게 얘기하면. 젊어서부터 악의 길로 줄기차게 계속 걸어온 거죠. 그러네요. 네.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회의, 반성, 뭐 부끄러움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너무나 극악할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. 네. 얼굴 표정도 뺀질뺀질하게 생겼죠. 그러더라고요. 그다음에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. 표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서 얘기를 해요. 그렇죠. 증거 있습니까? 네.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. 그렇죠. 잘 숨겼다 자기가 이제 안 들키게 잘 해왔다 이런 뭐 자신감. 그러니까 이름이 나왔는데도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해버리고 이 사람은. 나중에 그 정말 전화했다는 증거 있습니까? 제 아내가 이런 얘기인데 그 증거 있어도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문제는 이거예요. 네네. 이런 정도의 나쁜 인간을 기용한다. 기용하는 건데 이명박의 경우에는 눈치를 좀 본 사람이거든요. 예. 눈치를 좀 봐요. 아침 이슬도 좀 마셔가면서 대놓고 하는 걸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 장악에 대해서도 안 들키게 시끄럽지 않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라. 네. 그래도 뭐 이동관이 거침없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동관한테 주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네. 걸리면 네가 덮었어 이러고. 근데 문제는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윤석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뭐 짓밟어. 너 그러려고 기용한 거야? 내가 뭐 밀어줄게. 뭐 내 뒤엔 바이든이 계셔. 뭐 이렇게 할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이동관 같은 사람은요. 완전히 기가 살게 돼 있어요. 여기도 흥분 상태입니까? 그렇죠. 서북 청년들한테 총살 권한 주는 거랑 비슷한 거 이게. 아무나 쏴 죽일 수 있는 권한 줄게. 네. 그 서북 청년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? 정말 끔찍하죠. 심지어 제주 사사망쟁. 심지어 길 가다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. 한국 전쟁 뒤에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네네. 길 가다가 누구가 저 사람 옛날에 부역했다 빨갱이다. 네. 그 자리에 쏴 죽인 게 어디 있었다는 거야. 서북청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비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정권을 준 거예요. 이 엄청난 신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살인 면허를 준 거군요. 이렇게 되면 그렇죠. 고문, 그러니까 언론 고문, 언론 살인의 면허증을 지금 윤석열이 발급해 준 거예요. 이동관 날개 단 거죠. 네. 날개 단데 뭐 청문회에서 의원 따위들이 깔짝깔짝 돼요. 자기가 볼 땐 가짜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뻔뻔함. 그렇군요. 뭐 자신만만함, 오만함 이런 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오만하더라고요. 네, 아주 오만하죠. 오만하고 뻔뻔하고. 그렇죠.